배고팡 일본 투어를 하기 위해 저는 지금 도쿄에 와 있습니다. 리허설 연습 끝나고 잠깐 산책하면서 쇼핑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날씨 좋다. 너무 후지근하게 나왔다. 연습한다고. 이럴 줄 몰랐지. 그냥 합주 연습하고 밥 먹고 들어갈 줄 알았지. 몇 명을 키우는가. 우와. 여기 한국인가요? 한국인 줄? 안토까 라멘. 그냥 미소 먹을래. 그럼 제가 카라이 미소 먹어볼게요. 그래. 네. 카라이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 정말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빨리 먹겠습니다. 알려줘. 일단 먹어. 아, 저 술 먹는데 이거. 미치겠네. 맛있는데? 이마카즈. 겹치네요.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용왕 카메라를 찍고 있는 나를 찍어야지. 자, 용왕이 찍고 있는 거를 내가 찍어서 내가 올리는 거지. 저희가 다시마랑 그 가리비 라멘인데 오.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잘 쓸게요, 영상. 아, 다 뺏기네. 좀 더부룩하지 않은. 여기가 닭가슴살 튀김일까? 닭가슴살 튀김 여기밖에 없어. 정룡아 브이로그 스틸하게. 스틸 중. 그걸 찍는 이정신의 브이로그. 열렬한 참깨. 진짜 일본은 이 참깨 소스가 참 맛있어. 한나카도 고생하셨어. 자기도 좋았어. 요것이 닭가슴살 돈까. 산딸이 몰아주게. 만취미야. 아, 브이로그 겹친다고요. 아, 만취미야. 아니, 이게 어떻게 닭가슴살이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까스 이래. 만심. 살 너무 쪘어. 뭐야 이거? 브이로그야? 어. 내 라이벌이네. 내 라이벌 영상에 나오기 싫은데. 아, 근데 나는 그냥 먹는 것만 찍어서 형 거 봐야지. 형 거랑 내 거랑 완전 다르게 가야지. 형 토크 안 찍었으니까 안 겹쳐 괜찮아. 그거 알아요? 정용화는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두고 갔대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정용화 두고 간지도 몰라 지금. 형 확실히. 아, 형! 아, 잠깐만 일로 와봐. 아, 형! 형 유튜버 다 됐다. 왜? 형 잊어버린 거 없어? 아니, 잊어버린 거 없냐고. 잊어버린 거 어딨어? 어딨어? 여보세요. 얘기했어. 그까지 얘기했죠? 아, 일부러 들고 간 거야? 아니, 아니, 일부러는 아닌데. 어, 들고 가려고 해. 다시 가지러 갔는데 네가 챙기는 걸 봤어. 아, 봤어. 하고 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 아. 내가 폰을 들고 왔는데 민혁이가 챙겼거든요. 에, 이러고 있는데 네가 지금 온 거야. 알고 야, 있었구나. 너 여기야. 아. 여기. 이게 너무 귀엽다. 이게 너무 귀엽다. 나 혼자 좋아했네.
대박이야? 오늘 시엔 블루 공연 축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존 아티스트? 그래서 노잼 영상 그래서 아니 노잼맨 이거 챙겨도 뭐냐? 나 왜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와? 이게 가장자리는 약간 그렇게 옆에 사이즈는 이거 지금 일부러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나 얼굴 크게 하려고 여기 늘어났다 얼굴 오! 와! 맛있겠다 맛있겠어 와 조금만 밥을 좀 씹을래 목이 너무 흔들어서 씹을 때 뒷목이 이렇게 움직이면 땡겨 그러지 않아? 그죠? 2차 가야 됩니다 2차 2차 가야 되니까 코부는 없었어 코부는 게 없었다 알아? 코부는 소리에 냈겠어 내가 코부라서 아 코부는구나 하는 거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래 아 진짜 나 내일 도미랑은 먹고 가고 싶다 그 정도지 진짜 근데 진짜 아 나 나도 먹어야 돼 내가 사비로라도 비행기 밀어가지고 그냥 먹고 가고 싶다 그 정도야? 나는 아, 근데 진짜로 맛있어 아 나 먹고 갈 거야 일단 국물이 혼밥하고 간다 웬만하면 막 아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여긴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 안 되겠다 비행기 밀어 자 일단 가자 우리 아, 이제랑 물어 2차 갑시다 2차 갑시다 이거 안 먹고 어쩌지 저는 이천에서 진한 맛 기름진 전도 담백 마늘은 다 넣고 대파를 시키고 고기를 넣고 오늘은 맵기를 5배 정도로 가볍게 먹고 제 레시피는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진한 맛 그 다음에 좀 기름지게 갈릭은 하나 다 넣고 그린 어니언 쓰고 그 다음에 차슈 당연히 있고요 7배 7배 하고 저는 부드러운 면을 좋아해서 아주 부드럽게 엑스타 소프트 비슷하네 난 제일 신기한 게 저거야 얘. 자리 있는 거 형은 어떻게 했어? 5배 기본 한쪽 기본. 실파 사실 어 나도 5배 어? 아 헌터니? 아 이거 대파 실파 둘 다 선택하면 둘 다 준대요 고치라 오마타세 이타시마시타 아리가토 조마스 아 나왔어 나왔어 그가 나왔어 아 진짜 친구인데 정신아 브이로그 잘할 것 같아 혼자 주저주저 잘하는데? 주절주절이나 와 먹고 진짜 빨간해 7배 일단 국물부터 아 오늘 하루 끝! 잘 먹었습니다 숲거리 이키마쇼 고레데 이키마스 하이 부쿠와 고데 오네가이시마스 고레데 이키마스 스몰? 스몰데 라이스와 밥 먹고 맛있는 커피 하나 마시고 잠깐 회사 갔다가 쇼핑을 갈까 오이시 오이시 와 버섯이랑 치킨 와 진짜 맛있겠는데? 이야 오늘 오이시 아, 아까 고치가 아타타카이 나는 야 엄청 맛있네 이게 한국에 생겼대요 진실의 미간 떡볶이에 꿀피스 먹는 느낌에 쉑쉑버거에 밀크쉐이크 먹는 느낌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최고 아 알려드리고 왔어 잘 먹었습니다 그냥 걷는 것도 좋다 F&C 한 5,000보 만보까지는 아니야 한 5,6,000보 걷은 것 같아 아 힘들다 도착 마치 카도 준혁이 형님 어? 브이로그 찍으시는 거 없죠? 어 저희도 출연해요 찍을까? 저희가 인사 한번 예 안녕 하이파이 니콘 데스 아 우리 좋아 하이파이 니콘 데스 한국어로 해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일본입니다. 미혁이 형이랑 같이 식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일본의 베이스는 전당 손기현입니다. 저는 기타를 치고 있고 리더 김현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파이 유니폼에 드럼 치고 있는 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엄태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유니폼의 보컬 크리스마스입니다. 일본인 니혼진 데스. 하이 니혼진 데스. 야야야 민혁. 어? 와, 야 기훈이. 보여주면 뭐 안 해, 카메라를. 어. 이것도 뭐야? 이거는 식감도 그렇고 약간 한국 지리 매운탕에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그니까 이게 라면이라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롭네. 칼국수 같아. 라면 면도 맛있는데. 부들부들하다. 뭐지 이거? 한국인데 진짜 좋아해 한데? 약간 스파게티 먹는 것 같으면서 칼국수 먹는 것 같으면서 라면 먹는 것 같으면서 되게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아 한 번에. 아, 아침을 한번 먹어볼까. 너무 추워. 비 오고 나서 일본도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치가 야마토? 이게 무슨 버섯이지? 아, 도야마 자슈. 이거를 끓인 물인데 이거를 여기 다 먹고 넣어서 먹는 거래요. 도쿄타워다. 스고이 키에 미치다. 쓰리샷 아메리카노. 아, 이게 맛있다고. 이게 진짜 인기가 많다 그래서 하나 시켜봤어요. 호텔로 갑니다. 키스에서 옷을 사려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도쿄에 이제 단톤 매장이 생겼다고 해서 긴 니트랑 가디건 샀습니다. 단톤에서 지금 두 개 샀는데 3만 딱 8천원 나왔거든요. 한 35만원? 기본 니트 샀어요. 가디건은 안 산 지 오래됐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다 사이즈가 많이 타이트하더라고요. 기본이지만 한번 바꿔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 샀습니다. 그리고 로우 포스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발이 평발도 약간 있고 편한 운동화를 좀 많이 찾는 편인데 평발은 여기 안쪽이 잘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샤프하게 생긴 운동화도 나중에 되면 이렇게 막 퍼지거든요. 단단하기도 하고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원 로우를 제일 많이 신어요. 살짝 노란색 포인트 있길래 도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맨날 똑같은 하얀색 사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내일 신고 공항 가려고요. 네, 저는 그러면 저녁 챙겨 먹고 운동하고 하루를 마감해야죠. 끝! 좋아, 잘 샀어. 단톤 좋아. 드디어 왔다, 세리나. 게 샤브샤브랑 미크 샤브샤브 파는 거. 맛있다. 오, 이게 뭐예요 근데? 달걀치. 아, 차와무시에 이게 위에 깔려 있는 거구나. 겁나 맛있어.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트러플. 아, 트러플이구나. 엄청 단짠단짠. 제대로인데? 쐈을라나? 너무 맛있어. 이게 뭐야. 미쳤잖아. 이거를 넣어 먹으면 됩니다. 찍어도 약간 어두워서 잘 안 나오네. 아, 진짜 크다.
바이바이. 사람이 7시 35, 45분에 왔는데 저렇게 많은. 근데 구글 평을 봤는데 진짜 다 맛있대요. 여행객도 여행객이지만 현지인들한테 더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도전하러 왔습니다.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크루아상이 없대. 스콘, 나눌래, 커피.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되는데? 아, 이따가키마스. 와, 이거 기대 하면 안 되는데. 이유이가 5시. 아, 언제 와보겠어요. 카레도 시켰답니다. 나도 모르게 셰프님이랑 눈 마주쳤어. 따봉 남겨줘.